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평균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숫자만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가 있는 셀과 비어 있는 셀, 이세 가지 경우를 모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배송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셀의 금액을 모두 더한 다음 숫자 셀로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평균 함수죠. 에버리지 함수를 함수 마법사에서 불러옵니다. 에버리지 함수 불러오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모두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만 더해서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숫자를 모두 더해서 숫자가 있는 셀이 6개니까 6으로 나누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평균 함수입니다. 그 다음, 평균 배송률은 텍스트가 있는 셀과 숫자가 있는 셀을 모두 더해서 숫자 셀과 텍스트가 있는 셀의 개수 13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에버리지 A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에버리지 A 함수 불러옵니다. 범위를 모두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평균 금액이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에버리지 함수보다는 금액이 좀 작아지죠. 나누는 셀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요. 세 번째는 모든 셀로 나눠서 평균 배송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배송률은 여기 있는 셀, 숫자, 문자, 비어있는 빈셀, 모든 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함수로 나눈 평균 배송료보다 평균 금액이 낮아집니다.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equal, 먼저 다 더합니다. sum 함수를 입력하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셀의 개수를 구해야 하니까요. 나누기,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새로 셀 구하는 함수는 ROWS입니다. ROWS 가로 열고 셀 범위를 모두 지정합니다. 범위 지정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 엔터를 칩니다.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구한 에버리지 함수보다 금액이 좀더 낮아집니다. 셀의 개수가 훨씬 많아졌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